1989년 6월 14일 날 이민을 왔습니다. 거기 미국은 아마 국기어 날인지 싶은데 좀 얘기가 있는 날 왔는데, 그 당시 저 나이가 65세. 그래 지금 한 18년 됩니다. 계기는 초청을 내 딸이 했습니다. 그 우연한 기회에 딸이 초청을 해서 내가 이제 한국에서 은퇴를 하고 노후진 나이는 들었지만은 미국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있는 나라니까네 뭔가 미국 가면 듣는 거 보는 거 새로운 것이 아니겠나 뭐 그런 뭐 꿈이라 그거가 막 기대라 그거가 그걸 갖고 왔습니다. 꿈이 방금 말씀드린 저는 막 꿈이라 그럼 좀 거창스럽지만은 노후에 미국이라 하는 거는 생전 처음이니까네 우리칸 또 미리지방 관계가 있는 나라니까네 여러 면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많지 싶었는데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한 18년 살다 보니까 요새 이민 관계가 아주 이슈가 말이지 이민에 대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저 나름대로 다소 뭐 이해랄까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근데 주로 요새 이민 관계가 막 오늘 이 자리에서도 미국 상원에서 뭐 부결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근데 보통 여러 가지 미국 오는 방법 여러 가지 않습니까? 유학을 온다든동, 무슨 가정 초청으로 온다든동, 투자로 온다든동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건 그래 뭐 오는 거는 별 문제가 뭐 시일 걸린다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제일 뭐라 그렇고 뭐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민자들도 그런데 뭐 소위 요새 말하는 불법 막 불과 있지 않니?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그건데, 이거는 뭐저 개인의 소문인데, 서류 미비자들 그러면 혹자는 막그 범죄자 그치 말이지. 그막 불법자 그치 불법으로 다 범죄자다 막 이런 등식으로 나가는데, 그게 돼 가지고 뭐 저는 정식으로 오고 또 우리 가족들도 뭐 정식으로 와 나와가지고 그런 데는 전혀 뭐 구애받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가만히 내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네 서류 미비자들이 여기 올 때는 뭔가 자기네들은 무슨 큰 꿈을 안고 왔는데 단지 두르는 방법이 좀 뭐라 그럴까 말이지 막 어려운 사정이니까네. 와서 막 서류 미비자가 되었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말이지 그거는 그래요 두른 미국에 온 사람은 불법자다 범죄자다 이런 등식을 하지 말고 좀더 엄지만 자꾸 보지 말고 양지 밝은 쪽으로 그럼 혹자는 말이지 그뭐 불법자가 무지 뭐 밝은 게 있노 그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올 때는 나도 미국이라 큰 나라는 참 희망이 있는 나라다.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다. 그래 찾아봐가지고, 두루는 방법은 조금 틀렸더라도, 열심히 자기 힘껏 노력해가지고, 열심히 미국을 위해가지고, 일도 하고, 세금도 내고, 그런 사람이 대다수라고 내가 봅니다. 뭐, 개주에는 정식으로 온 사람도 범죄자가 있을 수 있고, 있는데 그 사람들로 전부 그래 엄지적으로 말하지 마 그래 온 사람은 전부 범죄자다 이런 하지 말고 좀더 무슨 대국적 경제에서 여복답답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여기 미국 왔구나 못올 때는 나 희망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좀더 용기를 줘가지고 말이지 보다 더 향상된 삶을 살수 있도록
뭐 그래 좀 배려를 해주시 뭐 그런 게내 개인 막 욕망이라 그럴까 아마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보면 서름이비자를 말이지 전부 엄지로 생각하거든. 모든 것은 전부 잘못된 거는 전부 그 사람들이다 이래 하지 말고 뭐 미국에 시그지 그래 온 사람들이 농사에도 저뭐 하자는 일, 예? 청소라든 동말이 힘드는 일 그런 걸 전부 그런 사람이 안 했습니까? 그런 사람 그런 일로 했다기가 그 사람들로 말이지 덮어놓고 합법적으로 뭐 신분을 주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그거를 알아달라 이 말입니다. 예. 시지 그런 사람들이 뭐 그래 두란 사람은 내가 난 옹호는 절대 안 합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구나 캘포네주 같은 가주는 농사나 국이라니까 농사를 짓는데 말이지 절대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도리가 모두 좀 도와줘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다.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그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 사람들로 합법적으로 안 해도 내가 정부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일반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. 뭐 그렇고 지금 네 오락회가 누가 왔나 이래도 뭐 단순히 이래 말해보면 그게 근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에서 왔다 그런 거는 좀더 인간적으로 동정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보고 감사 좋으시 뭐 그런 게저 미국 와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하는데 특히 이민 관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우연히 이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 가지고 내가 막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그 부탁드리는 겁니다. 부탁이라 그럴까 막내 의견이 그렇습니다. 예.